급격하게 이제 고령화 세대가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을 위한 마지막 위로 경로 잔치입니다. 뭐 젊은 사람들은 놀 때가 많은데 사실은 어르신들은 뚜렷하게 뭐 문화 공간이나 놀이 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일환으로서 저희가 이제 구청을 상대로 해서 전국 일주를 하면서 어르신들,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좀 해서 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나눔의 어르신 노래자랑 종로구편을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긴장이 좀 됐는데요. 나름대로 열심히 보였습니다. 오늘 몇 등 하실 것 같아요? 저는 이런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. 네, 등수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. 정말이에요. 오늘 어떤 노래를 하시나요? 오늘 유지경 씨 노래 사랑을 모르면서 사랑도 모르면서 그 노래를 부르려고 그럽니다. 근데 연습을 안 해가지고 인자 나온 노래잖아요. 연습을 안 해가지고 잘 될란지 모르겠네요. 열심히 해도 하겠습니다. 오늘 가고 어떤 말씀이세요? 오늘 가고 1등 하면 더 좋고요. 또 응원하는 우리 동료들이 한 30명이 왔거든요. 이제 응원상도 타면 더 좋고. 나한테는 한갑이 안 오는 줄 알았는데 한갑이 오고 말더구만요. 그래서 제가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장수 시대의 노래를 만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줄고 다니는데 마침 여기서 이제 그 컨셉이 맞는 그런 데가 돼가지고 한번 출전해 봤습니다. 60은 청춘, 80은 중년, 100세나 돼야 한 모임이야. 이제는 장서시대. 제 노래가 멀리 멀리 퍼져가지고 어르신들에게 그 힘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불러서 즐겁고 노래 불러서 또 듣는 분도 즐겁고 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. 오늘 몇 등 예상하고 계세요? 등수는 모르겠고 최선을 다해보려고 지금 추석도 돌아가고 해서 잃어버린 30년을 좀 잘 좀 불러보려고 하거든요. 예. 어머니한테 딱 맞게 대상! 노래자랑 좋은 거 대상입니다. 대상. 아 너무 잘했죠? 네, 빨리 우리가 남북 통일이 돼야 되는데 잃어버린 30년 걸 우리 이경태미
제가 그 여러분들이 어르신 잘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우승해 주셔가지고 좀 감개가 무량하고요. 제가 그 이 노래를 많이 애창했어요. 6.25 때 그 헤어진 부산 가족들 찾기 운동에 80년대 눈물 많이 흘렸답니다.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열심히 불렀는데 하게 되어서 정말 고맙고요. 감사합니다.